이번 주제는 비철금속업계 매출입니다. 우선 비철금속업계 매출 순위 요약을 보시죠. 9위는 2023년 연결 매출 7,713억 원의 롯데알미늄입니다. 8위는 8,733억 원의 풍전비철. 7위는 1조 2,766억 원의 동원시스템즈. 6위는 1조 3,230억 원의 대창. 5위는 2조 9,220억 원의 노벨리스코리아. 4위는 3조 7,617억 원의 영풍. 3위는 4조 1,252억 원의 풍산. 2위는 9조 7,045억 원의 고려아연. 1위는 10조 1,547억 원의 LSM&M입니다. 다음은 비철금속업계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1999년 고려아연이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오르고 이듬해 1조 클럽에 가입합니다. 2000년부터 LSM&M이 연결 매출 1위를 지킵니다. 2003년 알루미늄 아변 기업 노벨리스 코리아가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참고로 매출 2위 고려아연의 주력 제품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제의 보급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 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됩니다. 2012년 영풍이 연결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매출 3위에 오릅니다. 비철금속업계는 전반적으로 2022년 매출 피크를 찍고 2023년 하락합니다.